신선생, 뭐 하고 있어요? 아, 차에 서리가 내려가지고요. 네. 이제 따뜻한 물로요. 이제 대구 가고 있어요. 대구 가려고요? 예. 네. 다 됐네. 예, 네, 그래요. 우리 잘 보고, 예. 더 일찍 오세요. 예. 네, 도망가지 말고, 어디. 도망. 오늘 뭐 그렇게 날씨가 춥진 않네요. 춥지는 않은데 차가 다 얼었잖아요. 아, 이거는 뭐 서리가 내려가지고. 네. 서리가 내린 게 추우니까 얼음 얼린 거. 맞아요. 얼은 거잖아요. 네. 잘 다녀오겠습니다, 선이.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. 네, 갈게요. 네. 1월인데 마치 3월의 봄인 것 같아요. 오늘은 날씨도 포근하고 해서 밀리 빨래 하고 있어요. 선생은 아마 외출 휴가 갔는데 내일은 올 것 같아요. 아, 사람이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조용한데요. 이틀간 그 신선생님 외출하고, 예. 그리고 뭐 이제 좀 단식을 좀 해. 많이 살 빠질 때는 벌써 이렇게 몸이 딱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래 했는데 내려오기로 하더니 오늘 왔더라고. 벌써 와가지고 믹서기 하나 어디서 주워가지고 얻어가지고, 예. 형님네 집에서 얻어왔나봐요. 그래 왔더라고. 예. 지금 이제 한번 계곡에 그 뭐하고 있는가 가보겠습니다. 도시에 있으니까, 도시에 가니까 그 조용하고 고요한 숲속에 있다가 그 도시에 가니까 그 에너지가
굉장히 그 뭘로 활발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하니까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래놓고 이제 계곡에 가더라고. 그래서 이제 날씨가 이렇게 정월인데 벌써 쑥이 났더라고요. 나 오늘 쑥을 좀 캤습니다. 쑥 해갖고 이제 신선생 그 배추 미음 그거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왔다네. 홍시하고 뭐 홍시만 먹고 왔다 그러더라 내게. 그래서 이제 나는 오늘 배추가 아직 밭에 남아있는 배추가 있었어.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보리를 넣고 끓여서 거기다가 쑥을 좀 넣고 그래서 또 먹어볼 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. 불안의 길은 차츰차츰 가고 있긴 하지만 겨울에는 예외성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차가 만개하고 쑥을 좀 캤어요. 이제 겨울 속이 향도 좋고 좋더라고요. 선생님, 예. 외출 잘하고 왔어요? 예. 외출하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? 배추 심고 있어요. 신선생, 예. 이거 쑥 예. 있잖아. 예. 내가 좀 뜯어왔다. 예. 저런 건 약이거든요? 예. 그래서 내가 오늘 신선생, 예. 거 가서 뭐 먹고 왔어요? 뭐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요. 홍시 먹었다며? 아, 과일, 그, 저희 갖는 거, 사과하고 뭐 홍시. 물 이렇게 그거 봤어요. 그래서 내가 이제 배추죽 끓여주려 그러지. 예. 보리 넣고. 그래요? 보리 한 2kg 남았는데 예. 그거는 뭐 올 겨울에 뭐 보리죽 먹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? 예. 배추 넣고. 예. 예. 그리고 내일 모레가 이제 열흘이면은 단대목이잖아 설이잖아요. 예. 설에 예. 그 떡국을 한 그릇 먹고 싶어요. 뭐 떡국 한 그릇 먹죠. 뭐 설인데. 그죠? 그 쑥 예. 넣고 예. 배추하고 쑥 넣고 떡국 한 그릇 끓여 드릴까? 예, 그러죠. 한 5천 원씩 사오면 된다. 예. 맞아요. 요거 이거 제가 한 요거 한번 담아 주세요. 온 김에 가지고 왔어요. 온 김에? 어. 네. 그 저거 하나는 다 씻었어요? 아, 요 씻을까? 요 지금 다 담고 있는 거예요. 다라에다가? 예. 이거 그럼 내가 검사 이거 담가고요. 쑥을 가지고 갈게요. 쑥하고요? 예. 이거는 쑥은 주세요. 한 번만 슬슬슬 하면 거의 다 됐지 뭐 할 게 뭐 있어요? 맞아요. 다 했어요. 그 차관하고요. 그 물 물 한 차관하고 예. 그 쑥하고 줘요. 예. 내가 가져갈게요. 내 도시에서 이렇게 외출하고 오니까 어때요? 아, 도시에 가니까요.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요. 혼란스러웠어요. 예, 여기 계곡에 있으면 고요하고 평화로운데요. 아무래도 도시는 좀 분주하고요. 좀 혼란스러운 그런 에너지를 느껴요.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랄까요? 에너지가.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의 그 혼란을 뭐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. 예, 맞아요.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안 갈 거죠? 뭐 이제 갈 일이 있겠어요. 뭐 특별하게 누가 나를 찾지 않는다 하면 내가 가지는 않죠. 뭐,
여기 공부해야지. 학생이 자꾸 놀러 다니면 안 되겠지. 공부 안 하고, 공부 안 하는 학생이. 지금 요번에 물이 있잖아. 예. 완전히 예. 봄에 해동됐을 때 물 정도라니까. 예. 밤새 물소리가 예. 막 들리더라고. 주세요. 예. 무겁습니다. 예, 갈게요. 예. 갈게요. 예. 부들부들 떨면서 신선생 좀 전에 내가 부르니까 없던데 어디 갔다 왔어요? 아, 저 계곡에 갔다 왔네. 왜? 아, 잠깐 씻어라. 그 춥다더니 그 옷 벗어 제끼고서 계곡에는 왜 가? 아, 양치질도 좀 하고요. 계곡까지. 그 양치질 하러 계곡까지 갔었다고. 예. 오호, 의심스러운데. 에이, 바른 대로 되라고. 갈게요. 아니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요. 어디 갔다 왔어? 계곡에서 뭐 하고 왔어요? 에? 씻고 왔어요. 얼굴을 대봐요, 얼굴을. 예. 속이지 말고 솔직히 예. 얼굴을 딱 들이대봐. 어이 예. 어이 일할게요 열심히. 혹시 몰래 뭐 하고 온 거 뭐 할 게 없는데. 맞아요. 예? 일할게요 스님. 왜 도망을 가?